베리메리는 다 떨어져서 없고 레모네이드 사오고 있대요. 부럽죠? 약 올리는 거 아닌데 여러분은 더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요. 저도 짤막하게 인사만 드리고 자려고 했거든요. 근데 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. 맞아요. 워너비 라이브 몰랐으면 서운할 뻔했어요. 여러분, 지금 도착했나봐요. 내려가 볼게요. 왔어? 너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. 둘 다. 아, 주머니에. 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온 여러분의 비타민 유은결입니다. 오늘은 계획이 없었지만 아이스크림 먹방을 하려고 해요. 와! 뭐 먹어? 어? 뭐야? 여러분, 룸메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아이스크림? 너도 먹을래? 그래도 돼? 당연하지. 이쪽으로 와. 뭐 찍고 있는 거야? 라이브 방송. 나 하는 거 본 적 있지? 팬분들한테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. 강비호입니다. 은결이 형 룸메이트예요. 자, 망설일 거 없이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안 되니까요.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카메라로 여기 좀 찍어줘요. 아이스크림에 초코가 박혀있어. 비오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애기 입맛. 맞아요. 달고 바삭거리는 거. 아, 뚜껑에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이 묻어있네. 이런 건 또 야무지게. 저 이게 그냥 한 수저인데? 보통 이 정도씩은 먹지 않아요? 너무 큰 것 같은데. 그래?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수저의 반을 오늘 아이스크림 제공에 힘써주신 PD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? 하연도 보고 있었네? 빨리 안 내려오면 없을 것 같은데. 여러분, 초코벨트랑 체리워즈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다들 뭐해? 뭐야 김태희, 차례 지켜? 난 댓글로 예약했거든?
둘 다 이쪽으로 와서 앉아. 소주 하나씩 들고. 아직 많이 남았지? 비오는 외출했다 돌아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두 사람은 내 방송 몰래 보고 있던 거야? 역시 스타는 피곤하다니까. 아직 그렇게까지는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은데. 누가 방을 요란하게 나가길래 따라와 본 거야? 응? 그럼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온 건 아니다? 오케이, 우리끼리 먹자. 안 먹겠다고는 안 했다. 체리워즈가 왜 이것밖에 안 들었냐? 하나 더 사올까? 나는 찬성. 조금만 먹으니까 아쉽네. 나도 찬성. 맞아. 요즘엔 아이스크림도 다 배달되잖아요. 이거 다 먹기 전에 배달시키면 되겠다. 오, 좋아. 어떤 맛 시킬까? 세 가지 맛이지? 난 망고러시 먹고 싶어. 나 쿠키캣을 꼭 시켜줘. 난 민트 파핀 발라. 우후, 민트? 넌 아이스크림도 약재 같은 걸 먹냐? 지난번에 민속촌 갔을 때 쑥 아이스크림도 형 혼자 다 먹던데. 태희 형은 태어날 때도 한의사 가운 입고 있었을 것 같아. 저 커피 맛도 좋아해요. 근데 젤라또 킹은 없어서. 꼭 세 가지 맛만 골라야 하는 거야? 거기 세 가지 맛밖에 안 팔걸? 그럼 세 가지 맛을 두 개 시키면 되지 않아? 오, 너 천재냐? 우리가 바보였던 게 아니고? 그냥 뭐 생각하기가 귀찮았던 거지. 10분 뒤에 배달 끝난대. 빨리 시키자. 고마워. 역시 센스 있어. 나머지 두 개는 무슨 맛 시킬 거예요? 내가 맞춰볼게. 우리 주인 취향. 부드러운 티라미수. 요구트는 어때요? 잘 어울리는데. 차 좋아하니까 녹차 맛? 견과류 같은 거 잘 먹던데. 난 호두 맛에 한 표.
아, 긴장 바짝 하고 있었는데. 아, 다른 아이스크림 이름 얘기하는 줄 알았네. 안 돼. 우리 직접 가서 사오자. 어차피 가깝잖아. 응, 좋은 생각. 다들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? 나도 같이 갈래. 그냥 다 같이 가는 게 낫겠어요. 어, 주인, 같이 가. 어, 잠깐만,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. 그냥 가게 가면서도 방송 계속할까요, 여러분? 어? 아, 배터리가 없네. 어, 안 돼. 여러분, 안녕!